제가 지금부터 AI로 몇백만 원짜리 광고를 몇만 원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디자이너가 에이전시에 들어가면 회사의 일을 따오기 위한 제안을 해야 하는데요. 이걸 비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하나의 비딩에 참여하고 여기서 단 하나의 회사만 몇십억짜리의 일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먼저 인하우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상품, 연간 광고 대행을 필요로 할때 에이전시에 RFP, 즉 제안 요청서를 전달합니다. RFP는 비밀 유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가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RFP 생성 프롬프트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설명란에서 확인해 주세요. RFP 프롬프트를 넣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로 수정한 후에 ChatGPT에게 만들어 달라고 해봅니다. 저는 게임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RFP에서 디자이너가 필요한 내용만 한번 살펴볼까요? 프로젝트의 이름 중요하겠죠? 어떤 상품인지 봐야 해요. 뭐 오픈월드의 원신라이크 형태의 게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른 게임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USP를 보면 AI 사회에서 붕괴된 세계의 링크를 끊어내야 하는 스토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디자인 요소, 뭐 이런 뻔한 내용이긴 하죠. 더 내려보면 저희가 제안해야 하는 내용이 뭔지 제일 중요하긴 해요. 슬로건이나 메시지를 제안해야 하고요. 광고 소재를 함께 주면 되는 거죠. 보통 광고에서는 티징, 사전, 론칭, 그리고 유지기, 프로모션 정도가 나뉘게 됩니다. 티저는 맛보기죠. 여러분들 흔히 아이돌, 신곡 발표 전 커밍순 하는 게 티징 단계이고요. 이후에는 이제 아이폰이나 갤럭시 핸드폰들 보면 많이들 하는 프로모션 중 하나죠. 사전 단계가 있습니다. 사전 예약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임팩트가 확실하고 또 모집을 위주로 하는 프로모션을 하게 됩니다. 주로 여기서는 카피로 집결하라, 선착순, 모집 중, 탑승하라, 같이 하자 등 함께 한 곳으로 모이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카피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다음으로는 론칭 단계인데요. 그랜드 오픈이나 또 마침내처럼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듯한 이미지를 연상하는 카피나 프로모션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핵심 카피를 이곳에 배치하게 됩니다. 이 게임 RFP에서는 광고 소재를 제안해달라고는 했지만 앞서 말했듯 티징 사전 론칭으로 구분하고 우리는 이 중에서 론칭에 해당하는 광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나 엔터 방송 분야의 경우는 디자인 기획 방향을 정할 때 스토리나 세계관이 차지하는 부분이 꽤큰 편입니다. 저는 스토리도 하나 작성해 달라고 ChatGPT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엔 주제를 가지고 시각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를 이용하여 슬로건을 먼저 풀어보았습니다. 키워드로 나온 링크, 초연결, 그리고 한국의 도심이 배경이고 게임의 특징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직관적인 슬로건으로 초연결 어반 RPG라는 슬로건을 도출하였고요. 링크, 초연결, AI, 균열, 과거와 미래, 왜곡, 디버거, 메신저, 디지털 오픈월드 등 이런 키워드를 RFP와 스토리 문서에서 추출하시고 우리가 제작할 론칭 단계에서의 키카피를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은 카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펼쳐진 미지의 끝에 도달하라라는 카피를 도출하였고요. 여기서 끊임없이 펼쳐진이라는 카피는 오픈월드나 또 끝없이 이어진 초연결 시대 링크라는 키워드를 포함하면서 미지의 끝에 도달하라라는 그런 카피는 링크를 끊고 해결의 열쇠에 도달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을 수 있겠습니다. 간혹 이 과정에서 나는 디자인 먼저 하고 나중에 설명하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 학생 때만 먹히는 방법이니까 좀 미리미리 습관을 길러두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건 저도 그랬었거든요. 키카피를 작성했으니까 이제 앞에 서사를 풀어주는 앞단의 카피도 마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피와 연관된 이미지 레퍼런스를 수집하면 되는데요. 레퍼런스를 찾으실 때도 시간을 정해두고 찾으세요. 안 그러면 하루 종일 핀터레스트만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레퍼런스 서치를 통해서 타이핑 효과, 그리고 픽셀 모자이크, 채널 분리 효과, 글리치 효과 정도를 좀 고려해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인 장면에 대해서는 스토리보드 대신 글 콘티로만 작성하고 이에 맞는 이미지를 AI를 통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무료 이미지 툴인 이미지 FX를 통해서 이미지를 제작하시되 이 이미지 제작용으로 사용할 텍스트 프롬프트는 작성하실 때 ChatGPT를 활용하여서 작성하시는 것이 훨씬 쉽고 빠르게 작성됩니다. GPT에게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 쓰시고 이미지 프롬프트를 텍스트로 작성해줘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적절한 프롬프트를 작성해주는데요. 만약 원하는 이미지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밀하게 표현하여 GPT에게 설명해주세요.
예를 들면 3D 느낌이 막 부족해요. 그러면 GPT에다가 3D 느낌이 부족합니다 라고만 말하는 것보다는 부드러운 클레이 느낌의 3D 느낌이 부족합니다. 입체적이지만 그 질감이 빛을 강하게 반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라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정확도가 높게 이미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필요할 것 같은 이미지를 몇 개 뽑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체할 눈이나 영상 합성을 위해 그린스크린 작업 등을 추가로 진행해 주면 됩니다. 이미지에서 비디오로 진행할 때는 빠른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로 만드는 AI를 활용할 때는 꼭 슬로우 모션이라는 프롬프트를 함께 작성해서 슬로우 모션으로 출력하게 되면은 좀 더 편집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클링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그린스크린 작업을 해주는 이유로는 복잡한 배경이 있는 경우 캐릭터나 인물의 뭉개짐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따로 합성해주는 것이 훨씬 작업 시간을 줄이고 퀄리티를 올리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AI를 이용해서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업 전체의 퀄리티나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정 작업을 마치셨다면 앞서 설명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비디오로 변형합니다. AI 디자인을 위한 리소스 수집 과정을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제작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영상 제작의 첫 번째 가편집이었죠. 가편집 단계에서는 움직임이나 디테일 그리고 효과 등에서 굳이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빠르게 몇 시간 만에 영상의 결을 잡고 카피가 어떻게 배치될지 레이아웃 정도만 러프하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정말 간단하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보다 더 간단하게 작업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작업한 가편집은 팀원과 공유하면서 수정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빠르게 의견을 나누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가편집을 마쳤다면 정확한 타이밍이나 좀 더 세부적인 이펙트, 컷의 움직임 등을 고려해서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본 편집에서의 목표는 완성보다는 편집을 위한 디테일 작업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장면을 예로 좀 들자면 가편집에서는 이 장면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본 편집에서는 영상 전체에 대한 편집은 물론 한 장면에서의 천천히 줌인되는 효과나 상하단의 그런 빛 효과들을 디테일하게 잡아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후편집 과정에 들어서면은 영상의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효과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디테일을 세밀하게 잡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타이핑 효과나 디지털 효과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사이드에는 채널 분리 효과를 부여해서 아까 RFP에서 나왔던 그런 게임성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완전 흑백이 아닌 약간의 미색도 넣어서 너무 정적인 분위기를 피하고 AI에서 잘못 출력된 그런 글자도 수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AI에서 정면 시계 소스를 따로 출력해서 기존 시계 위에 레이어를 분리해서 올린 후에 애니메이션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게임 세계관의 시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작게 녹여주었습니다. 캐릭터 확대 시에 렌즈 블러 효과나 채널 분리 효과 그리고 영상의 자연스러움을 위한 파티클도 좀 추가해 주었는데요. 이 파티클 같은 경우도 그냥 사용한 게 아니라 게임 테마에 어울리도록 픽셀 효과를 부여해서 사용해 주었습니다. 캐릭터 눈으로 트랜지션 될 때도 가속선 대신에 빛을 활용하여 속도감을 극대화시켜 주었고요. 렌즈 플레어랑 캐릭터가 받는 빛 그리고 캐릭터 눈 소스도 따로 출력해서 디테일을 올려주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캐릭터 눈에 대한 디테일은 트래킹을 통해서 올려주었고요. 카피가 등장할 때 카피의 빛매침이나 이런 마른 목골 등장 효과를 통해서 프레임을 준 거죠. AI 이미지 특성상 영상 전체가 약간 통일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는데 그런 통일성을 이런 프레임을 활용해서 잡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전환에 필요한 라이트 효과로 트랜지션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엔딩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해주면 가편, 본편, 후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영상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디자이너가 설 자리가 좁아진다고는 하지만 AI가 생김으로써 디자이너가 해야 할 일이 오히려 늘어났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과거 광고주들이 리소스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아쉬운 대로 광고를 제작해달라고 했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광고주 역시 AI를 활용해서 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보신다면 AI를 활용하는 능력은 물론 실제 브랜드를 론칭하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시며 실력 향상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덕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